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요즘 대피시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부실한 관리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2사옥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금융타운을 만들겠다는 전북의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의 대폭 이양을 추진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연일 거론되면서 대피시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리 실태는 어떨까요? 나금동 기자가 대피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대피소임을 알리는 유도 표지판은 물론 손전등이나 라디오, 구급함 등 민방위 대피소에 있어야 할 필수 물품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방송단자함은 굳게 잠겨 있어 작동이 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대피소에는 북이며 꽹과리 같은 국악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 풍물패가 창고처럼 써온 겁니다. 건전지가 없는 라디오는 먹통입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수선을 싹 하고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사람 들어오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면 안 되지. 누가 들어갔어요? 그런 냄새 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만 뭐 여기 하루 종일 있다고 보면은. 구청 안에 있는 대피소는 어떨까? 공무원들조차 재해나 전시에 사용할 구호물자 보관 창고를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몰라 허둥댑니다. 40분 이상 기다렸지만 결국 문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까지 같이 현장에 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570여 곳. 최후의 안전망이 돼야 할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전북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의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 등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의 한빛원전에선 지난해 철판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핵연료를 둘러싼 철판이 녹슬어 기준치보다 얇아진 겁니다. 지난 7월에는 최대 18cm 깊이의 구멍이 50여 개나 확인됐는가 하면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빛 3소기도 철판 부식이 또 발생이 되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신뢰하던 이 방벽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전북 민관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한빛원전의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순이 그 자리에 와서 충분하게 사항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봤었을 때 동의할 수 없으면 가동을 멈추게끔 하는 거부권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배분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전북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돼 한빛원전과 가까운 고창군과 부안 5개 면이 포함됐지만 한수원은 전남에만 해마다 4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적인 보호조치를 위해서 방사능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전북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입습니다. 전북이 원전 정보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제2사옥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만들겠다는 전북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용하는 연기금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000조 원, 2043년에는 25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334명인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또한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비해 현 사옥 앞에 2020년까지 10층 규모의 제2사옥을 짓기로 하고 내년 사업비로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이 지금 인력까지 그냥 딱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해온 전라북도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타운은 여기에 전북금융센터와 연기금전문대학원을 더하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금융센터 설계비를 확보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은 저희가 그 용역비 2억 원을 가지고 연기금 전문 대학원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내년 중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예정인 가운데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위임 사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그동안 권한다툼이 잦았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의 대폭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도내 2천 명이 넘는 교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교원 평가 등과 관련해 모두 10건의 직무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국가사무의 지방 위임 구분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의 대상을 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되지 않고 잡무만 떠넘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전북교육청이 권한 이양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무를 전수조사해 지방 이양 권한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번 기회에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감 권한인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훈령의 형식을 빌려서 계속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번에 그 조사하고 선정해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대폭 넘겨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 교육자치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의 사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예원예술대와 우석대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교비 회계 기준에 따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2016 회계년도 사립대학 부채 비율을 보면 예원예술대 19.5%, 우석대 8.1%로 전국 평균치인 3.3%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전주대 1.2%, 호원대 0.9%였고 예수대와 한일양신대의 부채 비율은 0%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외형 확장을 억제해서 사립대의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 앞 신실가지 번화가 일대가 불법 전단지로 온통 도배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쓰레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관리 당국은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엽이 지듯 한 장, 두 장, 길바닥 위로 널브러지는 전단지들. 사람 사이를 활보하며 뿌려대니 금세 길바닥 전체에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차 유리 곳곳 고배하듯 빙 둘러꽂은 전단지. 역시 고스란히 쓰레기가 됩니다. 대체 얼마나 뿌려진 건지 주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일일이 세면서 줍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 4, 5m 정도 되는 구간에 버려진 전단지를 주워봤더니 대략 100장 정도의 전단지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길만 더럽히는 줄 알았더니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넘어지셨는데? 네. 아, 여기 종이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져서 아파요. 뭐 전단지를 조금 뿌리는 이유가, 전단지를 뿌리는 게 제일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잘 돼요. 바닥만 쳐다보고 가니까 바닥에 놓으면. 날이 밝으니 널브러진 전단지가 더욱 적나라합니다. 별 수 없이 치우지만 가늠하기도 벅찬 양이라 매일 아침이 고역입니다. 아간 힘들어요. 이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전단지를 깔아버리니까 빗자리도 잘 쓰러지도 않고. 오랜 골칫거리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뭐 공중에 뿌린다든지 뭐 창문에 끼워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 10장 이내에는 당장 8,000원, 20장 이하는 17,000원. 지금 단속 건수는 어떻게 돼요? 단속 건수요? 네. 전단지 부과 건수가 없네요. 뒷짐만 진 단속에 몰량심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시민의 당연한 권리도 전단지 더미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노동계가 법정 관리 상태인 넥솔론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넥솔론 노조는 넥솔론의 청산을 막으려면 정부가 태양광 소재 산업을 지원하고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채권 출자 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넥솔론이 문을 닫으면 4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해 벌금 분할 납부 연계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며 연소득 1,800만 원 이하이거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병원 치료 중이거나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 곤란자 등으로 벌금 분할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KBS와 MBC 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언론 자유는 무너졌고 공영방송은 권력의 경호원이 됐다며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23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과 인권 침해 여부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음 달 20일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2곳이 시설 신고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과 보조금 유용 같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자신이 납치를 당해 돈을 빼앗겼다며 지인에게 112 신고를 하게 한 52살 양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62살 김모 씨로부터 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남원시 동충동의 한 은행에서 130만 원을 인출했다가 이를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했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렀고 대부분 지역이 24도 안팎을 밑돌았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50mm가 예상되고 천둥과 번개가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전주 26도, 익산은 27도 안팎이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